두 번째 주제는 펑션의 노테이션 방식입니다. 어떻게 표기하느냐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2분이죠. 이게 일반적인 방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방식이죠. 혹은 yfx를 y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pair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런 방식도 있고 각각에 대응하는 영어식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the function of f is the set of ordered pairs 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음 이 표현은 the function value paired with x is 2x plus 3 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과 이 표현이 서로 매칭하는 거죠. 다음에 the second element of the pair xy is 2x plus 3 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과 그에 대응하는 수학적 표현 이 두 개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AI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이러한 표현들을 보고도 아 이거는 함수를 말하는 거구나 다양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책에 다양한 표현을 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건 어떻게 되나요? The set of ordered pairs whose second element is 3 more than twice the first. 다음에 under the function f x maps to 2x plus 3 이 표현이 maps to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The image of x for the function f is 2x plus 3 이런 표현을 보고도 이 표현 각각에 대응하는 노테이션들을 뭐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이 관계에 대해서 주목해서 잘 두세 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f of 5 f of 5라고 읽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니까 이 펑션이 evaluated at 5입니다. 5에 대응해서 대해서 evaluate 된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F5가 어떤 function F의 ordered pair 중에서 두 번째 엘리먼트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엘리먼트는 뭘까요? 5죠. 그죠? First 엘리먼트는 5이고 Second 엘리먼트가 F of 5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Y가 되고 이런 것을 5에 대해서 evaluate 된다는 이 표현 evaluate 된다는 표현을 아주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 표현을 봐두셔야 됩니다. 이 표현 아주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연습 문제가 간단하게 하나가 있는데 너무나 쉬운 거라서 그냥 각자 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표현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example입니다. 그리고 엑서사이즈도 또한 연결됐으니까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